Bienvenido a todos. La clase que vamos a aprender hoy es Bella Ciao. Y Bella Ciao는 이탈리아의 미녀로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혁명적인 이벤트에서 자유를 부르짖으며 불렀었던 노래죠. 자, 이 노래가 바로 넷플릭스 종이의 집의 주요 테마곡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 대다수가 기억하는 그 벨라 차오가 나오는 장면 어딥니까? 바로 이 장면이죠. Una mattina mi sono alzato. Oh bella ciao, bella ciao. 그렇죠. Bella... 자, 이거 이 노래의 이제 역사까지 깊게 들어가면 막 그 뭐 파시즘 뭐 거시기 막 이탈리아 역사 하면서 그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면은 아프단 말이야. 총 6개의 단락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A, B, A, C 구조다. 뭐냐? 그냥 바로 가사로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Una mattina mi sono alzat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Una mattina mi sono alzato e ho trovato l'invaso. Una mattina, 한 아침에, 그냥 어느 날 아침에 mi sono alzato. 내가 일어나졌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베야 짜오 베야 짜오 베야 짜오 짜오. 이거 쉽다. 자, 먼저 베이아부터 들어볼게요. 베이아 뭐예요? 베이아. 베이아래 자꾸. 이거 봐. 왜 자꾸 실수하잖아요. 벨라예요, 벨라. 왜 내가 베아라고 하냐면은 스페인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베이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거를 벨라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뜻 똑같습니다. 그냥 이쁜 아름다운 이거예요. 내 사랑 차오. 자, 차오 뜻 뭐예요? 차오. 그냥 우리나라의 안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녕 언제예요? 만날 때, 헤어질 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날 때 차오를 한 걸까요? 헤어질 때 차오를 한 걸까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이게 문장이 나아가면서 과연 이게 정확하게 뭘 표현하는 건지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합니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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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차오. 이렇게 계속 안 들으니까 이게 누가 안 듣나 봐. 귀가 먹었나 봐. 자, 어떤 상황일까 너무 궁금해. 자,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반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A B A C 구조라고. 자, A가 또 나와요. 자, una mattina 어느 아침에 mi sono alzato 내가 일어났는데 ho trovato 발견됐어. 뭐가 발견됐을까? 인바쇼, 인바쇼. 침략자. 누가 우리 집에 침략한 거야?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침략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당황해가지고 뭔가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뭐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과연 침략자? 우리는 이 침략자를 과연 누구로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본인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존재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 딱지가 침략자일 수도 있고 이 조매력이 인생에 내가 침략자일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막 지금 막 이렇게 트위터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불러가지고 지금 트위터라고요? 트위치요, 트위치. 파르티자노 포르타미 비야.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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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giano, portami via, che mi sento di morire. 이거 파르티잔 가려면 파르티잔, 이게 우리나라로 파르티잔인데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우리 설민석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대충 동지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동지. Portami via. 길로 나를 조금 데려가, 그러니까 나를 조금 꺼내줘, 나를 살려줘, 나를 데려가 주겠니? 뭐 요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아, 이거 지금 이거 일부러 안 썼어요. 복잡해 보일까봐 뭐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뭐 내가 막 이거 여기 마찬가지. 이거 반복에 반복. 이거 알지 이거 여러분들? 요걸로 넘어가고 자 다음에 게미 센토. 나 지금 느껴 뭘 느낄까? 뭘 느낄까? 디모릴. 죽음을 느낀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데려가. 이런 느낌이에요. E se io muoio da partigian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Se io muoio da partigiano, tu mi devi seppellir.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하네. Gracias.
여러분 교수가 왜 이거 안경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이게 이제 계속 다급한 장면에서 안경이 흘러내리니까 이거를 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대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 캐릭터에 씌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됐다고 합니다. Just gracias. 로봇이야? 자 여기 if요 if 만약에 요 내가 죽으면은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나빨디자노 뭐 너의 동지로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오벨라 차오 벨라 차오 젤라 차 아까 그 부분이 또 나오죠. 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의문 있잖아요. 차오가 과연 만날 때 하는 안녕일까 헤어질 때 하는 안녕일까.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헤어질 때 하는 차오가 아닐까 이런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너가 너가 나를 뭐뭐 해야만 한다. 세베리 너가 나를 묻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비장합니다. 진짜로 이게 아까 그 우리 교수랑 베를린이 부르는 그 정도의 비장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e perire la sui montagna O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Se perire la sui montagna Sotto l'ombra di un bel fiore Io sono charming, John Sì, sì, signor 네, 예 라켈 만약에 나를 묻는다면은 뒤에 장소가 나와요. 어디다가? 몬타냐. 저기 산 위에다가 나를 묻어주겠니? 몬타냐. 그렇죠. 하소 벨라 차오. 이제는 완전히 안녕 나 갈게 나 죽으러 가. 이거 이건 같아. 안녕. 나 저기 산에다가 묻으라고. 한 다음에 소톨롬부라 디움벨 퓨얼. 어디다가 정확하게 산 위에 어디? 저기 밑에다가 어디 밑에다가? 벨피올 꽃 아름다운 꽃 밑에다가 나를 심다 꽃이 딱 있으면은 여기 아래다가 묻어달라 이거야. 하, 아름답다. Tu te presenti che passeranno O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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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te presenti che passeranno Mi diranno che bel fior La casa de papel 이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완전 비장함을 갖고 있는 가사예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뚜떼, 떠더, 올, 모두, 모든 레지엔티,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 깨이야, 마세라노, 패스, 패스,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내 저 산 위에 저 꽃을 지나가는 사람들. 제발 그 사람들, 뭐 어쩌라고. 자, 그 사람들 어쩌라고? 미디나노. 나에게 말해라, 게벨 피에로. 와우, 진짜 아름다운 꽃이구나. 도대체 어떤 꽃이길래 그 꽃을 아름답다고 말해주길 바랄까? 바로 다음 거를 우리가 빨리 들어봐야 되는데, 요거 하나는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어.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자, 이거 게벨 피에로.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 표현 우리 꼭 알자. 왜냐?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일단은 어떤 아리따운 이성분 아리따운 여성분 혹은 뭐 멋진 남성을 봤을 때 벨라 차오 이쪽 오세요. 안녕 이쁘냐 안녕 멋쟁이 외친 다음에 바로 콤보로 오 게벨 비올 그렇지 이러면 바로 그날 붕붕 붕붕 차 붕붕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달락 과연 그 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대망의 단락 듣기 전에 이 부분은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선 그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 에케스를 피오레. 자, 그 파르티자노, 그 동지의 꽃, 그러니까 내 꽃, 내가 죽어서 그 묻힌 그 꽃 어떤 꽃이냐? 여기 나옵니다. 모르토 벨라 리베르타. 죽은 무엇을 위해? 자유를 위해. 자유를 위해 죽은 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자, 이게 조그만 스포일러, 스포일러 아니야 사실은. 이거 본 사람들만 공부할, 안 본 사람들은 시즌 4 7화의 그 장면, 이 장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헬싱키가 이렇게 길로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딱 이 장면 우리는 공감 얼마나 슬퍼. 그 자유를 위해서 모르또 죽은 그 장면을 우리는 분명 알 겁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장면 우리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or favor. E che stio viole del partigiano. Oh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E che stio viole del partigiano. Morto per la libertà. E che stio viole del partigiano. Morto per la libertà. 그래서 프로페서. 씨. 로세. 로세도 mucho.